어제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TX 광명역이 침수됐고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돼 퇴근길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장맛비가 그친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강장 천장과 벽에서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지하 통로는 누런 흙탕물이 가득 들어찼고 계단과 승강기도 긴급 폐쇄됐습니다. 얼른 조치를 하던가 해야지. 어제 낮 2시 20분쯤 KTX 광명역이 침수됐습니다. 열차는 정상 운행됐지만 승하차 장소가 변경돼 일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광명역 인근의 신안산선 전철 공사장에서 토사와 흙탕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로 동부간선로 진입로와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통제돼 퇴근 시간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춘선 중랑역에서는 폭우 속 선로를 정비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어젯밤 10시 반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장맛비가 그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 34도 등으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 충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